챗GPT가 말하는 종신보험 활용하는 유대인들의 지혜. 이번 영상은 챗GPT가 말하는 종신보험 활용하는 유대인들의 지혜에 대한 내용입니다. 종신보험에 대한 AI의 견해는 과연 어떨까요? 끝까지 시청하셔서 참고하시고 세대 간 자산 이전 검토에 도움되면 좋겠습니다. 많은 유대인들에게 재산을 대대로 물려주는 것은 그들의 재정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며 세대 간의 부를 이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위해 유대인들이 종신보험을 이용하는 지혜와 그 장점과 고려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왜 종신보험인가?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 수혜자에게 일시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자산 이전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. 종신보험을 통해 세금 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. 또한 종신보험은 부동산 계획을 위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 또는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자산을 보다 쉽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. 자산 이전을 위한 종신보험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. 장점 첫 번째는 보장된 사망보험금입니다. 종신보험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사망보험금 보장입니다. 가치가 변동하거나 수익이 불확실할 수 있는 다른 투자 상품과 달리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 지불금을 보장합니다.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정해진 금액을 받기를 원하는 가족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장점 두 번째는 비과세 혜택입니다. 자산 이전을 위한 종신보험의 또 다른 이점은 사망보험금이 일반적으로 비과세라는 것입니다. 이는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 순자산이 높은 개인에게 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. 종신보험을 사용하여 부를 양도함으로써 가족은 이러한 세금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는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. 장점 세 번째는 유연성 플렉서빌리티입니다. 종신보험은 또한 가족에게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장기 치료 또는 장애에 대한 특약을 포함하는 것과 같이 가족의 고유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맞춤화될 수 있습니다. 장점 네 번째는 프라이버시입니다. 자산 이전을 위해 종신보험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점은 개인 거래라는 것입니다. 공개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유언 검인 절차와 달리 종신보험의 보험금은 보험증서에 명시된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. 이를 통해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산 분배가 보다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. 자산 이전을 위해 종신보험 사용 시 고려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. 세대 간 자산 이전에 종신보험을 사용하면 많은 이점이 있지만 염두에 두어야 할 고려 사항도 있습니다. 고려 사항 첫 번째는 비용입니다. 종신보험에 있어서 가장 큰 고려 사항 중 하나는 비용입니다. 특히 고령자나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보험료가 상당히 비쌀 수 있습니다. 가입자는 종신보험이 자산 이전에 적합한 도구인지 결정하기 위해 잠재적인 혜택에 대해 비용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. 고려사항 두 번째는 언더라이팅입니다. 또 다른 고려사항은 인수 절차입니다. 종신보험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이 필요하며 병력 검토와 같은 기타 인수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것은 일부 개인, 특히 기왕에 치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. 또한 특정 기간 동안 자살과 같은 특정 사망 원인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영상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. 결론적으로 종신보험은 유대인들이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위한 현명한 도구 중 하나이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세금 효율적이고 시기 적절한 방식으로 자신의 부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. 종신보험의 장점은 비과세 사망 혜택 보장, 유연성 및 프라이버시를 포함하지만 비용 측면과 인수 절차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. 결국 자산 이전을 위해 종신보험을 사용할지 말지는 각 가정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. 재정 고문이나 유산 계획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면 종신보험이 자신의 필요에 적합한 도구인지와 어떤 유형의 상품과 얼마의 보장 금액이 가장 적합한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최고의 사랑입니다. 감사합니다.